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개발 라이프 사이클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커뮤니티 기반의 협업과 오픈소스 특성 때문에 특정 단계나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방식은 모든 개발자와 사용자가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나 볼수 있고 수정하거나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에 전통적 연구 개발 방식은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 특정한 팀이나 집단이 중심이 되어 소스 코드와 개발 과정이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이 방식은 프로젝트의 일관성과 통제를 강화할 수 있지만 투명성과 협업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방식은 커뮤니티의 힘을 빌려 다양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모으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더 빠르고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더욱 견고하고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방식은 개방성과 협업을 통한 더 빠른 혁신과 진화를 가능하게 하며 전통적 연구 개발 방식보다 더 넓은 범위의 참여와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생산관리 도구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워크플로우는 일반적으로 로컬 저장소에서 작업을 시작해서 원격 저장소로 결과를 전송하는 과정입니다. 각 개발자는 로컬에서 개발 환경을 구축 및 설정을 하고 해당 환경에서 코드를 작성한 후 커밋하고 푸시하여 풀 리퀘스트를 생성합니다. 이풀 리퀘스트는 GitHub의 CI/CD 도구를 통해 코드 리뷰가 이루어진 후 마스터 브랜치에 병합됩니다. 이런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면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내부 개발자 및 내부 참여자 간의 개발 환경이 통일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원격 저장소에 코드가 푸시되고 병합될 때 품질 관리와 배포 과정이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지속적인 통합 및 배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통해 개발자들은 효과적으로 협업을 하며 코드의 통합과 배포를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GitHub는 다양한 도구와 기능을 제공하여 이러한 과정을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프로젝트에서 품질과 소스 코드의 통합 관리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품질 관리나 소스 코드 통합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개발자가 협업하게 되면 각자의 코드 스타일과 비속 처리 방법, 잠재적인 오류나 버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혼란스러워지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같이 많은 기여자들이 참여하는 환경에서는 코드 통합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이를 위해서 GitHub의 리드미, 위키, 훅과 같은 다양한 도구와 기능을 활용하시면 개발자 간의 코딩 스타일과 표준, 잠재적인 오류나 버그 등을 방지할 수가 있고, 프로젝트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품질 및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코드 품질은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가독성, 유지보수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협업 환경에서는 다양한 개발자들의 코딩 스타일과 규칙을 통일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ESLint와 같은 도구들은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위한 정적 코드 분석 도구로 코드의 문법적 오류나 스타일 위반을 자동으로 감지해 주는데, 이를 통해 개발 초기 단계에서 오류를 찾아 수정할 수가 있어 코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ESLint는 프로젝트별로 설정 파일을 통해 다양한 규칙을 설정할 수가 있어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게 규칙을 맞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ESLint는 자바스크립트 전용 도구이므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에서는 해당 언어에 맞는 코드 품질 관리 도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Python에서는 FileInt, Java에서는 CheckerStyle,
C#에서는 스타일 폭과 같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기술 스택에 적합한 코드 품질 관리 도구를 도입하여 코드의 품질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자들이 손쉽게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문서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자들의 IDE 도구에는 ES Lite 외에 소스코드의 품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플러그인을 설치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프리터는 코드 포메터로 작동하여 코드의 스타일링을 자동으로 일관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그려쓰기, 줄바꿈, 세미클론 등 스타일링 규칙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도구를 함께 사용하면 ESLint는 코드의 품질 관련 문제를 감지하고 수정하는 반면에, 프리터는 코드의 스타일링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일관된 코드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함께 사용하면 개발자들은 코드의 품질과 스타일링에 대해 걱정 없이 기능 개발에만 집중을 하고, 팀원 간의 코딩 스타일 차이나 코멘팅 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어 프로젝트 소스 코드의 품질과 일관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단위 테스트가 있는데, 단위 테스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개별 코드 조각들이 의도한 대로 정확히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방법입니다. 이 테스트는 코드의 각 부분이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예상된 결과를 반환하는지 검증합니다. Node.js 환경에서는 여러 테스팅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가 있지만, 제스트는 그중에서도 매우 인기 있는 테스팅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제스트를 사용하여 단위 테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은 프로젝트 내에서 npm install 명령어를 사용하여 제스트를 설치를 하고, 패키지.json 파일에 제스트를 실행한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시는데, 뭐뭐.test.js 또는 뭐뭐.script.js 형식의 네이밍 규칙을 사용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신 후, 테스트 실행 스크립트 명령어로 실행하여 로컬 레퍼시토리에서 품질 검사를 진행합니다. 여러 개발자가 참여하는 오픈된 프로젝트에서는 개발 환경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GitHub의 리듬이나 위키페이지를 통해 개발 환경 구축 방법과 코딩 스타일 가이드, 사용 도구의 설치 및 사용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지만, 각자의 로컬 레퍼시토리에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들이 발생하는데, 이는 프로젝트 전반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GitHub 기능 중에 훅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내부 및 외부 기여자들이 동일한 개발 환경에서 개발 및 테스트 등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훅을 사용하면 코드가 리모트 레파지토리에 푸시되기 전에 자동으로 특정 스크립트나 검사 도구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ESLint를 통해 코드 스타일을 자동으로 검사하거나 제스트를 사용하여 단위 테스트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GitHub에서의 훅 기능을 이용해 프로젝트 참여자가 모두 일관된 개발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어 소스코드의 품질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 훅은 로컬 레파지토리에서 실행되는 훅과 리모트 레파지토리에서 실행되는 훅으로 나뉘는데, 이 명령어의 실행 전이나 후에 특정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커밋이나 푸시, 영업 등 기세의 다양한 단계에서 추가적인 작업이나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로컬 훅은 개발자의 로컬 머신에서 작동을 하며, 로컬에서 실행할 수 있는 훅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 프리 커밋은 커밋 메시지를 작성하기 전에 실행됩니다. 이 때문에 코드 스타일 검사나 단위 테스트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커밋을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훅은 서버 측에서 작동을 하는데, 프리 리시브 훅은 클라이언트로부터 변경 사항을 받기 전에 실행됩니다. 이는 변경 사항에 대한 검사나 검증을 수행하는 데 유용하고, 포스트 리시브는 변경 사항을 받은 후에 실행되는 훅으로 CI/CD 파이프라인에 트리거하거나 다른 시스템에 알림을 보내는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훅의 기본 동작 과정은
로컬 레파지토리에서 기세 커밋이라는 명령어가 실행 시 프리 커밋 후기 먼저 실행이 되고 커밋 후에는 포스트 커밋 후기, 푸시 전에는 프리 리시브 후기 동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후크를 이용하여 커밋 명령어가 실행되면 프리 커밋 후기를 실행시켜 커밋 전에 코딩 스타일 체크나 로또 오류 점수, 단위 테스트 수행 등의 작업을 자동화하여 특정 기준에 맞지 않는 코드가 커밋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으며, 이슈 기반의 브랜치에서 메인 브랜치로 바로 푸시를 못하도록 막거나, 커밋 메시지 작성 시 정해진 형식으로 작성시키도록 유도하여, 로컬 레파지토리에서의 초기 품질 검사를 수행하여, 후속 단계에서의 품질 검사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수정하는 것은 후속 프로세서에서의 오류 수정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기토 템플릿 위치는 .git 폴더에 hooks라는 폴더 내부에 .temple이라는 합성자로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 hooks에 있는 템플릿 파일은 유활성화 상태입니다. 이 훅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sample이라는 확장자로 삭제를 하신 다음에 실행 가능한 상태로 실행 가능한 파일로 변경을 하시면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훅은 기본적으로 셀 스크립트로 작성되어 있는데 Perl이나 Ruby, 파이썬 노드 작성이 가능하고 타 언어로 작성 시에는 파일 상단에 사용하시는 언어의 해석기 경로를 선언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GitHub의 템플릿을 정리를 했는데, GitHub은 Git 작업의 특정 시점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스크립트로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개발자나 프로젝트에서 원하는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GitHub은 여러 종류의 템플릿들이 존재하고 있고, 각 템플릿은 특정 Git 작업 시점에 맞춰 실행이 되므로 개발 프로세스에 맞게 자동화 작업을 구성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Git의 프리 커밋 훅은 Git 명령어 커밋을 실행했을 때 실행되는 훅인데, 이 훅을 활용하면 코드 스타일 체크와 같은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에서는 ESLint나 크리에이터 같은 도구를 프리 커밋 훅이 연동하면 커밋 시에 자동으로 코드 스타일 검사가 이루어져 일관된 코드 스타일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발견할 수가 있고, 문제가 발견되면 커밋이 중단되어 문제가 있는 코드가 표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프리 커밋 스크립트에서 ESLint를 이용하여 코드 스타일을 체크하는 소스인데, 이 스크립트는 Bash Shell 스크립트로 작성되었으며, 프리 커밋 후기 실행될 때 프리 커밋 런 ESLint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스테이징된 변경된 파일에 목록을 가져옵니다. 변경된 파일 중에 프로젝트 디렉토리 내에서 코드 스타일 체크 대상의 파일인지 확인을 한 다음 ESLint를 이용하여 검증을 하는 소스입니다. 만약 검증을 시도하다가 해당 파일에 문제가 발견되면 ESLint는 오류 코드와 함께 종료되어 커밋이 바로 중단됩니다. 이 페이지의 소스 또한 프리 커밋 훅을 사용한 소스인데, ESLint가 아닌 제스트를 활용한 단일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스크립트에서 제스트 테스트를 실행하는 명령어를 추가하여 커밋 전에 자동으로 단일 테스트를 수행하고 테스트가 실패하면 커밋이 중단되어 버그나 오류를 미리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프리 커밋 훅을 활용해서 개발자가 수동으로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커밋이라는 명령어가 실행될 때 무조건적으로 로컬 레파지토리에서 검증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 훅을 활용한 예시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 훅들은 내부 팀원이나 외부 기여자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훅은 로컬 레파지토리에 존재하는 폴더이고 원격 저장소의 업로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커밋과 푸시를 진행을 하셔도 원격 레파지토리에는 GitHub이 저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GitHub을 적용하는 방법은 각 개발자들이 프로젝트 소스를 클론할 때 git config core.plt
패스를 사용하여 GitHub의 디렉토리를 지정을 하거나 Git 클론 시에 템플릿 옵션으로 Git 디렉토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 방식은 원격 레파지토리에 리듬이나 위키를 통해 가이드를 명시를 해야 하고 개발자들이 직접 설정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허스키와 같은 외부 도구를 사용하면 GitHub을 프로젝트와 함께 버전 관리하면서 모든 팀원들과 외부 기여자들은 일관된 GitHub 설정을 통해 동일한 개발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허스키는 GitHub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NPM 모듈인데, 다른 개발 언어로는 파이썬에서는 프리커밋 설치로, 자바에서는 메이븐 플러그인으로 비슷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허스키를 이용하면 GitHub을 손쉽게 적용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npm install husky 명령으로 설치 진행을 완료하신 후 package.json 파일에 husky 스크립트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작성하였던 .git 폴더의 source 디렉토리에 있는 source 스크립트를 .husky 디렉토리에 복사하여 변경된 소스 코드를 원격 저장소에 commit 및 push를 하시면 원격 저장소에 후기에 관련된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원격 저장소에 저장된 GitHub을 각 개발자별로 브랜치를 클론하여 모듈을 설치하고 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개발 환경으로 프로젝트 구현을 진행할 수가 있고, 이 명령어별로 GitHub 이벤트가 발생해서 코드 품질 및 오류를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GitHub은 활용도가 높은데 커밋 시 일관된 커밋 메시지를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GitHub을 사용해서 커밋 메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커밋 메시지 형식을 적용한 후 GitHub을 이용해서 커밋 메시지 형식이 맞는지 여부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관된 메시지를 가진 커밋 메시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일관된 메시지를 가진 커밋 로그는 프로젝트의 변경 이력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오류나 버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커밋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쉽게 추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리뷰어는 커밋 메시지를 통해 변경된 이슈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해당 커밋의 피드백을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어 코드 리뷰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툭을 이용하여 커밋 메시지 템플릿을 적용하는 방법인데, 먼저 .husky 폴더에 커밋 메시지 스크립트 파일을 생성한 후 실행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화면의 커밋 메시지 스크립트 파일은 Node.js로 작성된 훅이며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여 커밋 메시지가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을 하고,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내 메시지를 출력하고 스크립트를 오류 코드와 함께 종료하여 커밋을 중단하는 내용의 파일입니다. 이 예시와 같이 커밋 메시지 템플릿을 작성하신 후 커밋 명령어를 사용해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면 올바르지 않는 형식의 커밋 메시지를 작성할 경우 이와 같이 올바른 커밋 메시지에 대한 안내 메시지가 표시되며 커밋이 취소됩니다. 이 예제는 프리푸시 훅을 사용하여 메인 브랜치로의 직접 업로드를 방지하는 방법을 설명한 예제입니다. 프리푸시 훅은 원격 저장소로 푸시되기 전에 실행되는 스크립트고, 이 스크립트를 통해 현재 브랜치가 마스터 브랜치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 마스터 브랜치라면 푸시를 중단시켜 실수로 마스터 브랜치의 변경 사항을 푸시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메인 브랜치는 항상 배포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PR 요청과 함께 GitHub 액션을 통한 CI/CD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PR 즉, Pull Requests는 기능 추가나 버그 수정과 같은 작업을 완료한 후 해당 변경 사항을 본래의 코드에 통합하고자 할때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GitHub 액션은 GitHub에서 제공하는 CI/CD 도구로 코드 변경에 따른 빌드나 테스트, 배포 등의 자동화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풀 리퀘스트 요청 후에 요청받은 PR을 리뷰 시 리뷰어 입장에서 볼때 해당 PR의 요청이 어떠한 것이고 관련된 이슈가 무엇인지,
이 소스코드에 문제는 없는지, 명확해도 안전한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PR을 검토하는데, 인터뷰에서 PR을 요청하면 제목과 내용 인용표만 존재해서 PR 요청 시 간단하게 또는 상세하게 개발자별로 각기 다른 내용을 입력하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뷰어의 입장에서는 해당 PR을 승인할지 거부할지에 대해 많은 시간 소요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PR 요청 또한 일관된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PR 템플릿을 정리해서 개발자가 풀 리퀘스트 요청 시 제목, 설명, 테스트 방법, 관련된 이슈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PR을 요청하면 리뷰어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 없이 요청받은 PR을 머지 또는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관성 있는 PR을 유지하기 위해 PR 템플릿을 정리하여 사용하는 방법인데, PR 템플릿은 PR을 요청할 때마다 자동으로 GitHub에서 해당 템플릿을 불러와서 템플릿의 내용에 따라 PR 내용을 작성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PR 템플릿 적용 방법은 .github 폴더에 pull-request-template.md라는 파일을 생성한 후 PR 작성 시 필요한 항목들, 예를 들어서 PR의 설명과 유형, 테스트 여부와 관련된 이슈 등을 포함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의된 템플릿을 PR을 요청할 때마다 자동으로 적용되어 개발자는 템플릿에 따라 내용을 채워넣어 요청하게 되면 일관된 형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PR 요청이 완료가 되면 GitHub 액션 트리거를 발생시켜 변경된 소스 코드의 품질 관리 및 빌드 테스트를 시동이 아닌 자동으로 실행시켜 요청된 PR의 품질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GitHub 액션 CI/CD 파이프라인은 코드 퀘리나 파인드 버그, 트래비스 CI, 소나큐브 등 다양한 코드 품질 도구들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가 있고, 사용 방법 또한 직립 장벽이 높은 것이 아니라서 손쉽게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GitHub 액션과 연동되어 사용되는 품질 관리 도구들은 주로 정적 코드 분석 기능과 보안 취약점, 코드 스멜 등의 문제점을 탐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품질 관리 도구들 중에서 소나큐브는 PR 리뷰 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상태를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해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리뷰 시 직관적으로 해당 PR의 품질 상태를 파악하기가 쉬워 사용되는 도구 중의 하나입니다. 소나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기반의 소나 큐브 서비스로 GitHub와 쉽게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나 클라우드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진행하시고 임포트 프로젝트 프롬 GitHub 옵션을 선택해서 GitHub 프로젝트와 연동을 진행합니다. 소나큐브와 GitHub의 프로젝트 연동 후에는 Configure Analysis 옵션을 선택해서 분석 설정을 진행을 하고, 이 설정을 통해 어떤 부분을 분석할 것인지, 어떤 규칙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나 클라우드 설정 후에 위드 GitHub 액션 옵션을 선택하여 GitHub 프로젝트의 연결 설정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나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GitHub 설정 안내를 따라 총 3단계의 설정을 완료하시면 되는데, 이 설정을 통해서 GitHub에서 코드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자동으로 소나 클라우드 분석이 실행됩니다. 소나 클라우드와 GitHub의 설정이 완료되면 PR 요청이 완료된 시점에 GitHub 액션을 통해 소나 클라우드에서 코드 분석이 실행이 되고, 실행된 결과는 해당 PR 요청 화면에서 확인이 바로 가능하고, 버그나 밸리데이션 등 해당 링크를 클릭 시 소나 클라우드 페이지로 이동이 되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GitHub 액션으로 코드 품질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테스트나 빌드, 여부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빌드나 테스트를 위한 지속적 통화 및 지속적 배포 도구들은 트래비스 CI, GitHub 액션스, 젠키스, 사이클 CI, 밤보, 앱바이어 등등의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이 예제는 GitHub 액션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빌드와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법이고, 점 GitHub 폴더에 워크플로우즈 디렉토리 내에 워크플로우 파일을 생성해서 이름, 진행 조건, 진행 단계 등을 정의하고, 이러한 설정을 통해서 코드 변경 사항 발생할 때마다 테스트나 빌드 등의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해서 코드 리뷰 시 테스트나 빌드 상태에 대해 참조할 실수가 있습니다. GitHub 액션은 지속적 통합 및 지속적 배포 도구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품질 관리와 빌드 테스트를 자동화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시면 코드 변경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즉시 받을 수가 있어 개발 과정이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GitHub 액션은 풀 리퀘스트 리뷰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PR이 생성되었을 때 GitHub 액션은 자동으로 설정된 워크플로우를 실행해서 코드의 품질, 테스트 결과, 빌드 상태 등을 검사하고, 이러한 검사 결과는 PR 페이지에 직접 표시되어 리뷰어가 PR의 상태를 쉽게 확인하고 명확하거나 PR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코드 병합과 릴리즈에 대한 개념, 그리고 릴리즈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코드 병합은 개발이 완료된 브랜치를 메인 브랜치에 통합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메인 브랜치에 병합한 후에는 기능 개발 브랜치를 삭제를 하셔서 브랜치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릴리즈는 사용자가 다운로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배포 가능한 소프트웨어와 소스 코드를 의미하는데, 릴리즈 관리를 하는 이유는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연구의 복제 및 검증 가능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 개발이 종료된 후에도 릴리즈를 통해 연구 결과물의 특정 버전을 보존함으로써 연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릴리즈 관리는 수동으로도 가능하지만 GitHub 액션을 활용하시면 수동을 하는 과정을 자동화하여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릴리즈 자동화를 위해서 .github의 워크플로우즈 디렉토리에 release.yaml 파일을 작성합니다. release.yaml 파일의 설정에 따르면 메인 브랜치에 병합이 될 때마다 실행이 되고, 실행된 결과는 GitHub의 release 페이지에서 확인을 할수 있도록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릴리즈 관리를 수동으로 할 수가 있는데, 수동으로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GitHub에서 우측에 릴리즈 링크를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하시면 Create a new release라는 버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새로운 릴리즈를 생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릴리즈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빌드된 바이너리 파일을 첨부해서 릴리즈를 완료하시게 되면 프로젝트 메인 우측 하단에 우측 중간 부분에 릴리즈라는 그 섹션 안에서 방금 만드신 릴리즈 버전과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개발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섹션에서는 컨트리뷰터 환경 구성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